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엘보, 통증 10분 루틴 영상입니다. 제 팔꿈치 원인 그런 통증 영상들이 있어요. 걔네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루틴 영상은 이거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 통증 10분 루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10분 루틴 영상의 첫 번째 동작은 전완근 마사지입니다. 이 팔꿈치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얘네들을 반대쪽 팔꿈치 뼈를 이용해서 살살 풀어줄 거예요. 이쪽에 전완근, 지금 처음에는 앞쪽에 있는 전완근을 풀어주고 있어요. 양반다리 하거나 또는 책상에 대시거나 또는 바닥에 기대서서 바닥에 이렇게 기대셔서 슬슬슬 본인의 팔꿈치를 이용해서 전완근 앞쪽에 접힌 근육들 풀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서 손을 돌려서 이쪽에 폄근을 푸는데 폄근을 세게 풀면 아프니까 팔을 손으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슬슬 폄근을 세게 풀면 아프니까 손으로 살살 아프네. 접힌 근육은 얘네들이 조금 많이 사용되고 굳어있어가지고 팔꿈치로 풀어도 되지만 이쪽에 있는 펌근, 손가락 펌근 자체는 조금 얘네들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기 때문에 엘보가 이쪽에 많이 오죠. 테니스 엘보. 손으로 살살 괜찮다 싶으면 팔꿈치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얘네들을 2분 정도 가볍게 풀어줄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팔꿈치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전완근 풀어주는 겁니다. 책상에 기대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손으로 풀어도 되고 본인 팔꿈치로 풀어도 좋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풀면은 본인 손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팔꿈치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슬슬슬 팔꿈치를 이용해서 전완 근육을 풀어줍니다. 전완 근육이 과긴장돼서 팔꿈치 쪽을 당겨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살살 풀어주세요. 팔꿈치 주위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운동을. 슬슬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팔꿈치 위쪽에 있는 상완근, 상완 삼두근과 이두근을 풀어줄 건데요. 삼두근이 이렇게 있죠. 뒤쪽이 아닌 여기를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 처음에 이쪽 팔꿈치 위쪽에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슬슬 이렇게 손끝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슬슬 슬슬. 그리고 이두근 쪽, 이두근 쪽은 이쪽에 엄지두덩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두근은 엄지두덩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삼두근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 삼두근 손가락으로 풀어줄 때 이 팔꿈치 근처 라인까지 가면은 많이 아파요. 살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살살 풀어줄 거예요. 이 전완근과 상완근만 풀어줘도 많이 아프네요. 전완근과 상완근만 풀어줘도 팔꿈치 통증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슬슬 풀어줄 거예요. 얘네들을 2분 2분씩 풀어줄 겁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아우 아프다. 이쪽에 이두근도 슬슬 풀어줍니다. 이 팔꿈치에 직접 붙어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줘서 팔꿈치 뼈 근처에 있는 뼈에 붙어있는 힘줄에 염증이 나지 않게 얘네들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 근육 자체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팔꿈치 주위 힘줄들, 근육이랑 힘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주위 또 인대들까지 연부조직들의 염증을 유발시켜요. 아파요. 이렇게 삼두근도 슬슬 이두근과 삼두근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거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죠? 가볍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직접적인 통증 원인들, 전완근과 상완근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슴근육, 가슴근육 살짝 들어서 이 겨드랑이 사이에 손 놓고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힘 빼시고 이렇게 잡아서 비벼줍니다. 큰 가슴근육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가슴근육까지 반대쪽도 살살살
폼롤러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폼롤러로 풀어주셔도 괜찮은데 손으로 이렇게 잡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삼각근까지 살짝 같이 풀어주셔도 돼요. 삼각근과 이 가슴 근육이 팔로 가는 혈액순환을 막고 근육을 긴장시켜서 팔꿈치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이 겨드랑이 애과 쪽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멍이 잘 들어요. 본인이 너무 강하지 않게 살살 풀어주세요. 이렇게 내리고 풀었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손을 살짝 올려놓고 스트레칭 된 상태로 풀어주면은 더 아픕니다. 더 아프니까 처음에는 내려놓고 편하게 이쪽에 겨드랑이 쪽에 손을 놓고 엄지손가락이랑 같이 해서 이 가슴 근육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팔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볍게 가볍게 이쪽에 앞쪽에 있는 삼각근까지 살살 풀어주는데 삼각근 조심하세요. 너무 강하게 풀면은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슬슬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한쪽으로 1분 하는 게 아니라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풀어줄 거예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슬슬 풀어줍니다. 쭉쭉쭉. 좀 아프네요. 이 덩어리가 좀 있어요. 덩어리가 있는 데를 위주로 많이 풀어주실게요. 안 아픈 곳은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너무 굳어서 안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덩어리가 너무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살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배근 스트레칭을 할 건데 어깨가 내려온 거를 올릴 수 있도록 광배근은 팔꿈치를 잡고 쭉 옆으로 해주고 다시 반대쪽 쭉 이렇게 하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버티질 못해서. 그러는 손 한쪽 짚고 대각선 앞쪽으로 쭉 늘려서 광배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광배근 마사지 하는 거는 폼롤러가 없으면 좀 쉽지 않아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 쭉쭉쭉 이렇게 늘려줘요. 한 손 짚고 늘리고 반대쪽도 좀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늘려줄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칭 했을 때 잘 늘어나지 않아요. 마사지하고 폼롤러 같은 걸로 전체적으로 마사지하고 나서 늘려주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오늘은 10분 안에 걔네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광배근 마사지를 제외했어요. 쭉 늘려줄게요. 광배근이 짧아져 있으면은 어깨가 밑으로 처지면서 어깨 위쪽 근육이 과긴장, 가슴 근육도 같이 긴장되면서 팔로 가는 혈액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짚고 하는 게 좋겠죠. 뭐 요렇게 가능하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요렇게 하니까 잘 안 늘어나요. 너무 굳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본인이 아프지 않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면서 살짝 앞으로 해서 광배근 뒤쪽 라인을 쭉 옳지. 다시 쭉 한 뭔가를 잡고 하시면은 편합니다.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슴 근육이랑 이두근을 스트레칭 할 건데 이두근육부터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해서 뒤로 쭉쭉 해서 이두근을 늘려줄 거예요. 가슴 근육 일부와 이두근을 늘려줍니다. 뒤로 쭉쭉 이렇게 쭉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해서 이두근을 쭉 그리고 이번에는 손바닥이 앞쪽으로 해서 이두근을 동적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해요. 흔들흔들 쫙쫙 펴주세요. 쫙쫙 이두근 늘려줄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두근을 늘려줍니다. 가슴 근육도 가볍게 살짝 늘어나요. 그리고 쉬었다가 벽을 기대고 대고 좀 바닥에 이렇게 대도 되고요. 손을 놓고 쭉 당겨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해요. 이렇게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벽에 기대가지고 서서 벽에 기대서 가슴 근육을 벽에 기대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가슴 근육 스트레칭. 어우 땡긴다.
그렇지. 마사지 하고 나서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아요. 광배근은 시간이 없어서 마사지를 못했어요. 얘는 폼롤러 같은 걸로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광배근은. 그리고 다시 또 이두근 이렇게 슬슬슬. 그래서 팔꿈치 주위에 마사지를 우선 시작을 해요. 팔꿈치 주위 마사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깨 쪽 근육에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팔꿈치에 염증이 나지 않도록, 통증이 오지 않도록 순환들을 도와주면서 자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뒤로 당겨주고 옳지, 이렇게 마무리. 오늘 팔꿈치 통증 10분 루틴 영상이었어요. 팔꿈치 주위를 먼저 풀어줍니다. 전완근과 상완근을 풀어주고, 그리고 근로 가는 혈액, 그리고 근육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슴 근육과 광배근을 마사지 및 스트레칭을 해줘서 얘네들이 긴장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게 순환이 잘 될 수 있어서 염증이라든지 통증 요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봤어요. 이 운동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팔꿈치 통증 영상들 더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